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쇼츠로 몇번 영상을 업로드를 해서 구독자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에어소프트건 한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완제인데 실제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국내에 있는 EHT라는 회사에서 만든 어, BRN180 스포츠라는 어, MWS에 들어가는 키트입니다. 이 상부 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이 상부 핸드가드, 그러니까 어퍼 리시버 모든 부분은 이 e h t 사의 BRN180 스포츠 모델이고요. 이 하부 프레임은 바로 이 MWS 베이스로 이렇게 작동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을 한 제품입니다. 먼저 이 EHT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리뷰 의뢰가 오면서 알게 된 업체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에어소프트 관련 부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고요. 신생 업체죠. 근데 이게 뭐 대단히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 파시는 것 같지는 않고 이 BRN 180H를 필두로 여기 들어가는 호보 고무 아 호보 그그그 그, MW에서 호보 호복 유닛, 호보를 조절하는 그 유닛 챔버 말고요. 안에 있거든요. 그런 부품들을 만든다든지 이 뒤에 있는 어 버퍼, 법 버를 피카트니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버퍼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서 파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자세하게는 뭐 제가 연역이나 이런 건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업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국내에 많이 생겨야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또 리뷰를 하면서 차차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1인 기업 수준의 회사에서 이 정도 퀄리티 제품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정말 놀라운 따름입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EHT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 BRN180, BRN180 스포츠 이게 뭐냐? 어, 생소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BRN180이라는 모델은 미국에 있는 브로넬즈 사에서 만든 AR15의 어퍼 리시버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R 타입이 아니고 여기 보이는 이런 장전파, 장전파가 있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장전을 해서 사격을 할수 있게끔 만든 어퍼 리시버를 만들어 팔았고요. 이게 브로넬즈사에서 만들었고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180 스포츠라는 모델이고 기본 모델 180 모델이 있는데 180 모델의 차이점이 뭐냐니까. 이 장전바가 위쪽으로 꺾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 형태로 되어 있고,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K2처럼 좀 단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실총에서는 이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적은 반동에 높은 집탄성, 그리고 레크레이션을 주로 사용을 하게끔 하는 유저들을 위해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실총에 대한 정보는 뭐그 정도면은 충분히, 어,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에어소프트건으로 돌아와서 지금 EHT사에서 만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브로넬즈사에서 나오는 BRN180 스포츠 모델을 그대로 어, 재현한 에어소프트건으로 재현한 제품이고요. 어, 이 제품만 가지고는 이 작동이 안 되고요. 마루이 MWS 가스 라이플이 한정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처럼 가스 라이플이 한정 있어야 어, 정상적인 완제품 형태로 동작을 시킬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부 어퍼리시버 키트이기 때문에 어, MWS가 한정 더 필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상부리시버 어퍼리시버를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즐이라든지 호법 챔버, 이너바렐, 호법 고무, 호법 그 조절 유닛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즐 딥. 에 고정시키는 노즐 클립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마루 MWS를 한장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 가지고 있는 마루 MWS의 그 어퍼리시 바 안에 노즐을 뽑아서 노즐에 있는 부품을 뽑아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호흡 챔버 세트라든지 이너 바렐 호흡 고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거는 호흡 조절기. 호흡 조절기가 마루이 순정은 동작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 HT에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호흡 조절기를 구매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서드 파티로 나와 있는 뭐 TDC 호흡 조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해야 어, 정상적으로 어, 볼트캐리에 간섭이 없이 동작을 한다라고 해요. 그점은꼭 체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질 같은 경우는 이 상부리시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6061 t6 재질에다가 흑색으로 무광 나는 아노다이징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핸드가드 같은 경우는 그 al60이라는 알루미늄 재질에 동일하게 흑색 도색을한 아노다이징 형태로 제작을 했다라고 해요. 이 국내 제작인이 이만큼 마감 단차라든지 이런 만성도 이 유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라이선스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각인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유저가 각인 업체에 각인을 맡겨서 조금 더 어, 리얼하게 제작을 할수 있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이 제품, 그러니까 브루넬즈 1 8 브루넬즈사에서 나오는 BRN 180 이런 모델들을 구매하는 유저들은 그 제품이 정말 정말 좋아서 구매하는 경우가 대단, 대부분일 텐데, 어, 지금 각인이 없다는 거는 뭐 조금 아쉬운 요소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아마 구매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추가 비용을 드리고서라도 각인업체에다가 각인을 의뢰하지 않을까라는 뭐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뒤에 제가 조립하는 영상에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부 리시버와 핸드가드, 그리고 아웃바렐이 체결되는 부위는 별도의 익스텐션 부품을 이용을 해서 체결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바렐락 같은 경우는 전용 공구. 우리가 마루이 MWS도 바렐락이 전용 공구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 공구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또이 BRN180 스포츠만의 전용 공구가 필요합니다. 이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그 전용 공구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품을 이용을 해서 바렐락을 풀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가 제가 조립을 하면서 알았던 건데, 어, 그렇게 조립을 하지 않으면은 핸드가드라든지 아웃바렐의 유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세세하게 설계 단계에서 잡아낸 것을 보면은 생각보다 어 많이 신경을 써서 만든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아웃바렐 그리고 소염기 그리고 소염기 앞쪽에 있는 락너트 같은 경우는 스틸 재질로 제작이 됐고요. 실총에서 소염기하고 소염기를 제공하는 이 락너트까지도 실총과 동일한 고중을 그대로 재현한 것들. 어, 디테일한 부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핸드가드 아래쪽을 보면은 이 핸드가드가 고정되는 부분이 어, 4개의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핸드가드를 풀지를 않고 어, 이너바렐이나 아웃바렐을 분리를 할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6. 각 나사를 통해서 하나의 나사만 풀게 되면은 분리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역시 실총에서 어 보여지는 이 방식을 그대로 재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재현도 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숏 폴트, 쇼 스트록 볼트 캐리어, 짧은 볼트 캐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 강성 소재의 리콜 스크린 가이드와 두 개의 쌍발로 연결된 부분이 버퍼 형태로 뛰게 되는데, 요게 장점이, 내가, 제가 하나 가지고 있죠. 요 뒤에 걸려있는 메이플리프사에서 나오는 쇼폴트 캐리어. 이런 제품들의 단점이 뭐냐. 니까 그러니까 단발을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지금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단발을 사용을 할때 상당히 빠른 단발속도 그리고 연사를 사용할 때 빠른 연사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콜 스프링의 강도 장력이 어느정도 세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 제작을 했다라고 해요 제가 실제로 사격장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단발 연발 상당히 만족스럽고 어, 뛰어난 작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어, 볼트 캐리어 자체가 숏 볼트 캐리어 그리고 버퍼 스톡이 없어지다 보니까 반동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제가 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게임을 뛰는 게이머들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트 캐리어 표면이 상당히 매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립을 할때 볼트 캐리어에 올링 작업을 했는데 어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로 이 제품을 설계를 할때 볼트 캐리어가 이 상부 리시버와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한 2에서 4mm 정도의 안쪽에 공간을 뒀다라고 해요. 그래서 볼트 캐리어 외부에는 별도로 오일 작업을 하지 않고 노즐이나 안쪽 부품에 오일링 작업만 하면 된다고 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때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 볼트 캐리어가 마모되는 증상들을 아예 없앴다는 건데 대단한 기술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음, 장기간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할지는 제가 한번더뭐한 뭐 달, 두 달, 석 달, 넉달 뒤에 한번더 피드백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 추가로 구입이 가능한 이 피카트니 레일 아답터를 통해서 스톡봉을 제거를 하고 제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접이식 스톡을 장착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존의 스톡봉을 그대로 사용해서 엠포스톡 어댑터를 통해서 엠포스톡을 장착을 할수 있습니다 어, 기존 스톡봉을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안에 있는 스톡 그 버퍼 스프링이랑 버퍼만 빼주시고 빈 채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고그 점은 제가 조립을 할때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어이그 피카트니 레일 아답터를 사용하시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어 기존의 스톡봉을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버퍼랑 버퍼 스프링만 빼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게이 같이 EHT에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이 피카트니 스톡봉 아답터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지금 마루이 MWS 순정에다가 그대로 장착을 했을 때딱 맞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건스모디파이 리시버에는 맞지 않습니다. 규격이 마루이 MWS 스톡봉 규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스모디파이사라든지 서드파티 나오는 어, 리시버 같은 경우는 실총 규격으로 규격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점, 내가 건스모디파이라든지 아니면 앵그리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리시버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내 걸, 규격에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꼭한번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품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동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작동성, 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있는 업체들에서 이렇게 GBBR 제품을 나왔을 때 작동성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구입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마루이 MWS의 기본 베이스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작동성에 트러블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쇼폴트 캐리어로 인한 빠른 단발감, 그리고 연사의 빠른 연사감, 이런 것들 반동은 조금 떨어지지만 아주 우수한 작동성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국내 제작의 장점이 뭘까요? 바로 깔끔한 퀄리티입니다. 외관 퀄리티도 깔끔할 뿐더러 단차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격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어, 제작이 되어 있는 점은 정말 저로서는 만족스러운 어,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또이 장전발을 보면은 뭔가 좀 우리가 K 시리즈 우리가 K1, K2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것들에서 오는 조금 어, 이질감이 좀 덜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하지만 그 이런 제품들 뭐 AK도 아니고 AR, 어, AR도 아닌 이런 변종 제품들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호불호를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아직까지 많이 사용을 해 보지 않아서 완벽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제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조금 불안한 부분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 버퍼 부분입니다. 버퍼 뒤쪽에 별도의 뭐 우레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버퍼를 완충할 수 있는 부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이 하부 리시버와 바로 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체결할 때는 이렇게 이 완벽하게 단차 없이 딱 맞물리게 되는데 몇번 사용을 하다보면 뒤쪽에 버퍼가 살짝 들립니다. 들리면서 모든 충격이 이 스톡 뒷부분 봉에 갈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마루이 그 MWS의 어, 버퍼, 스톡 봉이 부분이 좀잘 깨지지 않습니까? 하부 리시버가 아연 하큼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장기간 사용했을 때이 하부 리시버가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어요. 하지만 그만큼 반동이 되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뭐식 꽤 부러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지만 아무튼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 그리고 이 리콜 스프링도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볼트 캐리어의 무게가 작아짐으로써 동일한 12kg 짜리 가스를 사용하더라도 빠른 속사 빠른 단발감이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연사로 사용했을 때 간간히 더블피딩이 생기는 문제, 비비탄두 발이 걸리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단발일 때는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테스트할 때는 더블피딩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제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조립을 불량했을 수도 있고요. 챔버라든지 이런 부분 조립 불량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볼트 캐리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조금 더블피딩이 생기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잡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는 제품이에요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90만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작동성을 가진 킷은 잘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좀 저렴한 제품들 중재 이런 제품들이 있긴 하죠 하지만 그런 제품들 제가 많이 사용을 해 봤을 때는 가공의 난이도라든지 또는 작동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트러블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사용한 2주 정도는 트러블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립을 할 정도니까 조립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체마다 편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바로 국내에 있는 제조사에 얘기를 해서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고요.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게임용으로 상당히 우수한 작동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마루이 MWS 베이스이기 때문에 우수한 지탄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단발이나 연발에서 작동성, 그리고 기화율도 훨씬 좋습니다. 뭐, 지금은 추운 겨울이라서 막, 여러 발 연속으로 사용하다 보면 탄창이 냉각이 돼서 기하율이 떨어지는 것은 뭐이 총이 아니라 마루이 MWS 할아버지가 와도 똑같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제쳐주더라도 기본적인 작동성은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는 단차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마감은 상당히 깔끔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뭐 개인적으로 에어소프트 유저 또 소비자 입장으로서 국내에서 이렇게 어,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잘 모르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MWS 베이스에 이렇게 키트 형태로 나온 제품은 아마 이 제품이 거의 최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있으면 제가 한번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제품 리뷰를 할수 있게 제품을 지원해 주신 EHT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